안녕하세요, 도무쌤이에요. 이번 영상은 레저날 하나로 쇼크 15분 커트 스타일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을 받으셨잖아요. 딱 좋은 이미지야, 이미지가.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억 받았을 때 느낌은 사이드는 전반적으로 잘 자르는데 부족한 부분이 사이드 포인트랑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연결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떠요. 그를 그렇게 자르게 되면 머리가 자를 때 뻗치고 안 이뻐요. 그리고 네이프 부분 있죠? 네이프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층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제 레이저 라용을 잘 사용해보세요. 한 단은 가위로 자르고 한 단은 또 레이저를 자르는데 저는 그래요. 네이프 뒤에 같은 층을 많이 안 냅니다. 전반적으로. 층을 많이 안 내고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숱을 치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레자를 지금은 눕혀 자르는 거죠. 이거는 숱인 거예요. 세워져 자를 때는 머리를 자르는 건데 약간 사선으로 자를 때는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제가 숱인 거예요. 그 부분을 명심해서 잘 보시고 우리 점장님 크리스탈 쌤은 명심할 거 네이프 자를 때 두 분은 오늘 커트를 너무 완벽하게 다 잘랐어요. 사이드 부분 저거 수련생 같은 경우에는 리치니 부분이 요즘 젊은 애들 넘어가는 머리 스타일로 참 고급스럽게 잘 잘랐는데 네이프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. 연결 부분. 그 부분을 오늘 수동쌤은 네이프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고 다른 분들도 다 전반적으로 잘하셨어요.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오늘 영상을 찍은 지는 조금 됐는데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올리게 됐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꼭 보시고요. 그리고 멋진 붉은 되십시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안녕.